자, 오늘은 이제 곡선이에요, 곡선. 구불고랑 이제 선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곡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우리의 어떤 모든 곳곳에 이제 곡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서 있는 어떤 건물보다는 뭐 이렇게 뭐 시골집을 가거나 어떤 그 한국인의 어떤 정서가 약간 둥글둥글하잖아요. 아닌가?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정확한 애들이 있다고. 몇 시부터 뭘 딱딱딱 칼같이 딱 하고 이렇게 그저 처음에 1학년 들어왔을 때는 저희 매점에서 라면을 끓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브루스타에 막 라면을 끓여 먹었어, 우리가 이렇게. 웃기지만, 왜 이렇게 하고, 뭐, 김밥을 먹으면 그 돈을 칼같이, 뭐, 예를 들면, 1200원이다. 그러면 넌, 이제 1200원이다. 넌 550원, 난 550원. 뭐, 이렇게 내자. 뭐, 이런 그 50원, 10원까지 나누는 아주 정확하게. 사실, 직선의 이미지는 효율적인 거거든. 왜냐면, 강을, 댐을 만들거나, 뭔가 이제 의도적인 어떤 그, 뭐 이렇게 뭐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 때 사실은 직선 도로를 만든다거나 직선의 어떤 물길을 만든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굽이굽이 가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니까. 근데 무슨 생태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동양권에 대한 문화는 중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곡선이 많단 말이에요. 일단 한복부터가 그래. 직선의 문화가 없는 거야. 한복만 봐도 여기 이렇게 베레선이라든지 고름을 만들어서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리본처럼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웃기지. 쫙 졸라매처럼 매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고름의 맞은편도 둥그르게 마무리가 되는 모든 게 그렇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복이라든지 초가지붕이라든지 버선을 봐도 버선 코가 둥글단 말이에요. 버선 보시면. 그리고 고무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곳곳에서 곡선이야. 그렇니? 홍시랑? 우리 한국 딱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한국 딱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본 한국이 어땠어? 서울이. 잤구나? 잤어. 어땠어? 이첫 한국의 문화가 어땠어요? 왜요? 낯설음? 근데 지금은 좀 친숙해지니까 지금 풍경을 보면 어때요? 특히 어디가? 그냥 다 좋아? 그래, 너무 긍정적이니까 홍실이는. 자, 그래서 모든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곡선의 어떤 문화로 접근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목차를 할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곡선이라는 개념 및 의미, 그리고 이 곡선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끝없는 곡선의 어떤 연속이 태극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곡선을 연결을 시켜서 계속 하는 게 계속 이 태극의 어떤 문이란 말이에요. 태극의 문이. 그리고 한국춤은 태극의 원리다. 이거는 동작으로 봐도 그렇게 밝게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멍석마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중국의 농악이 멍석마리가 있니? 홍시라? 미안해, 홍시라. 자꾸 시켜서. 근데 중국인이 너밖에 없잖니. 어때? 멍석마리 있니? 그렇지. 그렇지. 그랬을 거야. 자, 여기가 이게 이제 집이잖아요. 집. 집을 엮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엮어요. 엮어. 그러니까는 포대자루 같은 건데 집을 엮어가지고 그 잔치때나 민속촌 가보셨어요? 그러면 그 돗자, 그 저기 뭐 윷놀이를 하거나 이럴 때 깔아놓는 갈색깔 아주 촘촘히 짜여져 있는 거가 이게 멍석인데 옛날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좀뭐 장난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체벌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사람을 여기에다 놓고 김밥 있죠 김밥처럼 말아요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 그럼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게 이거예요. 이게 멍석말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의 어떤 농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기 뭐냐? 강강수월래. 그다음에 뭐 기타 춤에 이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이 멍석마리가. 근데 이것 또한 연속적인 곡선의 미야 그거죠. 근데 간혹 멍석마리를 이런 동작을 멍석마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그 정립을 했던 허순선의 어떤 그걸 멍석마리로 어떻게 했냐면 강강수월래나 농악은 말 그대로 이게 김밥 모양이잖아요. 김밥 모양이잖아. 해오리. 해오리 같이 하는데 또 다른 춤사위에서는 이걸 멍석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고 이렇게 둘 이게 오른쪽 왼쪽 태극 하나하고 둘하고 다시 하고 다시 돌린 이걸 멍석마리라고 한단 말이야. 농악이랑 강강수월래는 이거 김밥마리를 해오리를 분명히 멍석마리라고 했는데 왜 그 구음에도 멍석마리 딱 이런단 말이야. 이 구음 하셨던 분이.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이게 멍석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막 멍석을 말았어, 나도. 그랬더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 또한 곡선의 연속이에요. 신기한 게. 예를 들면은 찌르고 찌르고 찔러서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순환의 연속이었던 거야. 왜냐면 이렇게 있다가 왼손이 이쪽으로 가야 하니까. 갔는데 오자말자 다시 펴서 뭐 다시 폈지. 그 다음에 바로 탁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느낌이 원을 만든 느낌으로 안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어떤 원의 뭐라고? 돌림이었어. 이게 멍석마리가. 그래서 이것도 멍석마리라고 한 거야. 조금 놀랐어요. 그때. 아 이게 한국 춤을 잘 추려면은 이런 어떤 연속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 그래서 끝없는 곡선의 연속이 태극. 그리고 한국 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원리가 있겠죠. 동양 춤이. 근데 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라. 왜냐면 섬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요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묵관과 무관과 행간은 그 여백을 채우는 에너지의 힘이 오늘 동양춤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였다는 거. 응,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홍실? 미안해. 넌 미리 좀 체크를 해갖고 와야겠다. 뭐예요, 요거? 근데 또 이제 같은 동양이지만 이 한국적인 누각과 이 중국의 건물이 이게 무슨 100대인가 10대 들어간 누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달라요.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그 뭐 예를 들면 경복궁의 궁에 있는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게 뭐가 다른 것 같아? 느껴온 준아야. 뭐 딱 봤을 때. 예, 그쵸. 뻗었죠. 그렇죠. 그러면 뭘 느껴요? 뻗는다. 위로, 그러니까 위로 향했다라는 느낌은 뭔가요? 그렇지. 상승. 그리고 사실은 도전이야. 그래서 저는 만일에 지금은 이제 실기를 안 하지만 실기를 많이 했으면 나는 그 동작에 대한 원리를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예를 다른 데 수업을 하다가 그림에 이런 동작이 있었단 말이야. 카렌의 빨간 구두에 카렌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발목이 거의 이제 뭐 다 다르게 이제 그 얘기가 되지만 빨간 구두를 신은 카렌이 결국은 뭐 발목을 자른다거나 계속 춤을 춰가지고 지쳐 쓰러진다거나 하여튼 극단적인 결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를 형상화한 그림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이렇게 하는 거랑은 틀릴 것 같아. 이거랑은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에서 주는 신미감 있잖아요. 그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기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예를 들면 삼청동끼를 많이 표현을 할 때, 예를 들면 삼청동끼를 표현을 할 때, 무얼 메시지를 전달을 할까? 그 삼청동의 풍경,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정겨움을 표현하겠다 하면 그거에 관련돼 있는 심상이 나오잖아요. 삼청동 하면 생각되는 이미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미지에서 뭐 따뜻함이라고 했을 때 따뜻함 어떤 동작을 했을 때그 따뜻함이 구사될까? 그러면 그 동작소를 연결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품을 만들 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좋아요. 교육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은 야, 즉흥이야. 즉흥 해봐. 해봐. 왜안 해?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고 수업이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약속을 해줘야 돼. 몇 개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점프, 도전이다. 그러면, 원, 투, 세번 갔다 무조건 뛰기. 예를 들면은. 응?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했지만 또, 뭐, 예를 들면은, 원, 투, 쓰리를 갔는데 어깨를 부딪힌다. 무조건 안아주기. 근데 그거를 천천히. 확 앉는 거랑 천천히 앉는 느낌은 또 틀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춤에서 나타난 어떤 심상, 어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이렇게 뾰족으로 이렇게 치솟는 느낌은 뭐냐면, 그래서 간단해. 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거든. 어깨를 쇄골 쪽으로 가지 말고, 바깥쪽으로 확장시키고, 턱을 가급적이면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글자를 크게 써라고. 왜냐면 페이퍼를 봤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굉장히 작게 쓰는 애들, 그리고 옅게 쓰는 애들은 좀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턱을 떨어뜨린 애들은 뭔가 모르게 우울해요. 근데 턱을 너무 짙게 들어도 얘는 이제 말이 너무 심한 애들이지. 막 콧구멍이 보일 정도로 이런, 할수 있어. 이런 애들 있잖아. 안 해.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턱선을 들고 여기를 확장시켜라. 가슴을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해야지 자신감이 없던 자신감도 생기니까.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건물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뾰족한데 왠지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곡선임에도 불구를 하고 치솟고 도전하고 상승이란 말이야. 근데 봤더니 이때가 가장 중국이 번성했을 때인 거예요. 그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갖다가 범할 수 없을 가장 큰 강대국이었을 때의 그 기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수업하면서 많이 배우지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는 것과 그냥 그 어떤 심적인 어떤 느낌과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는 곡선의 문화인데, 한복, 버선, 고무신 또는 지붕, 또 국기도 이 태극 무늬로 그렇게 가죠. 그리고 무덤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초가지붕. 그래서 보통은 이 곡선의 어떤 느낌은 사실 좀 다정함이래요. 그래서 좀 딴, 그래서 여자가 여성스럽고 좀 다정한 스타일을 좀 남자들은 결국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차도녀.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까칠려를 좋아하지만 지쳐요, 남자들이, 나중에는. 근데 결국은 마음이 따뜻하고 조금 다정다감한 어떤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죠. 그치? 곡선이라고 하는데 유연성과 다정함과 여유와 생명인데, 근데 이제 오늘날의 문화는 굉장히 그 경쟁성을 요구하는 직선의 문화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쨌든 자연에 있던 부분들을 바꿔서 뭐 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뭐 강을 만들든 호수를 만들든 뭐 아니면 아파트를 만들든 간에 뭔가 기존에 있는 걸 부수고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의 그 문화 자체가 사실은 그 직선이에요, 직선. 그 뭔가 했을 때 직선을 보통 다 그려요. 직선의 어떤 느낌은 사실은 굉장히 영특하다고 합니다.
영특하다고. 그리고 곡선을 그리는 사람들은 좀 드물죠. 굉장히 따뜻하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 주나요? 직선은 영특한. 내가 보겠어, 김할 때. 직선 애들과 곡선 그린 애들의 답안지를. 근데 뭐또 다른 좀 잠깐 그건데, 아무튼 그 이렇게 어떤 직선을 만드는 어떤 문화는 사실은 경제성과 그다음에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 그런 데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전통 예술은 전반적으로 곡선의 문화였다는 거죠. 곡선의 문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좀 이론적으로 보면은 주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거 중간에 하다가 그냥 접었어요. 우리 특강을 했었거든요.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태어난 난시, 이거는 내가 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설프지만 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뭘 합니까? 자전을 하잖아요. 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큰 태양을 우리가 돌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게 뭐야? 이게 공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각도에 의한 게 사실은 난시예요. 태어난 시간. 이걸로 사실은 사주가 결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이렇게 되는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땅과 결국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사이에 내가 태어나는 거. 어떤 각도로 봐도. 그쵸? 땅 밑에 하늘이 내려지는 곳에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나와 미국에서 태어난 나의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시에 태어났던 부분도 영향이 있지만 그 기운들이 그래서 왠지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같고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가도 사실 강수진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이국적인 애가 아니었다고. 원래 선화 예중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얼굴이 저처럼 그냥 평범적, 굉장히 평범해요. 동양적이고. 근데 서양에 가서 서양에 대한 물을 마시고 그 땅을 짓고 하늘을 비추고 그다음에 그 똑같은 식습관 문화를 가지면서 완전 서구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뭔가 미국 뭐 우리가 말한 그대로 외국물을 먹은 애들이 좀 다르다는 느낌은 사실은 요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공전과 좌전에서 나오는 어떤 빛과 땅의 어떤 기운이에요. 여기에 태극이 있는데 여기라는 것은 그 한자의 그 풀이를 하면 왜 우리 왜그 역주행한다 역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반전이란 말이에요. 반전 그러니까는 쭉 이렇게 가다가도 확 바뀌는 거는 여기야. 그랬던 어떤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쪽이어라는 거예요. 양이. 이게 그 양자가 둘 양자잖아요. 그래서 주돈에 의해 성약자인데 이런 어떤 이그 뜻을 보고 계사의 이 뜻을 보고 뭐야 이게 확확 바뀌는 게 양쪽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거를 그림화했어요. 도형의 어떤 형상화를 했더니 이거는 태극 도설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 문양이 나온 거야. 이렇게. 응? 그래서 한쪽은 그래서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양을 보통 남자라고 하잖아요. 그쵸? 또 음은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밝음이에요, 밝음. 낮이에요, 낮. 응? 그리고 여자는 어둠이야. 그래서 밤이야. 자, 그러면 퀴즈. 강강술래를 언제 춰? 그렇지. 농악은 처음부터 무슨 춤이었다? 남자들의 낮의 춤이었어요. 그래서 그 샘플링을 해보면 사실은 이그젠플 우리가 이제 어떤 춤을 연구한 사람이 입장에서 낮에 추는 이 대표적인 것이 농악 무 이그젠플 강강수월래죠. 언제 가장 뭐 음의 기운이 달하는 달 밑에서 추는. 그래서 그것도 재밌지. 그럼 예를 들면 강강수월래를 대낮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둠이 있는 여자들이 다시 달 밑에서 커뮤니티 댄스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콘텐츠화를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뭐라고 얘기되나 깊이가 있어 보입니까? 그리고 의미가 있지. 중요한 건 의미. 그래서
음과 영. 근데 또 보면은 신기 그또 우리 다 이제 성인이니까 남자의 어떤 모든 부분들은 방출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밖으로 뿜어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음에 대한 기운은 사실은 뭐예요? 안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통 하늘.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양은 뭐라고? 하늘이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땅인데 땅은 받아들이죠. 하늘을 뿜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자가 아기를 낳고 성관계를 갖는 어떤 모든 부분까지도 다 사실은 이게 지금 연관돼 있는 거야. 재미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는 이 극과 극이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계속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한다는 거. 계속. 이것이 사실은 우리 동양의 어떤 아주 밑바닥에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원리.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어떤 인간의 원리.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됐다? 발전됐다? 예술의 원리예요. 원리. 전통. 전통 예술의 원리는 사실은 동양적인 어떤 예술의 어떤 원리는 음과 양의 조화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 그래서 이제 근데 막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요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양 플러스 양끼리 만나고 플러스 음끼리. 난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전환을 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거. 그거는 이런 어떤 동양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조금은 자, 그래서 처음에 세상은 굉장히 이제 혼돈의 어떤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하늘과 땅으로 나눴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인풋이 되지 않았나. 자, 이게 뭐예요? 이 상징이 뭐예요? 여기 우리 화장실에 가면 말 이거 뭐야? 무슨 표시야? 그쵸, 여자죠. 남자는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이게 거울이거든. 거울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한번 그러면 그러니까 평생 안 잊어버리지.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 옛날에 과학 시간에 근데 지금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와닿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 금은달과 초승달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도 구분이 안 가요. 내가 이제 그런 학생들 질문을 막 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었나? 그때 선생님 뭐냐면 야, 금은달은 그 자를 생각해래. 금은달. 그리고 초승달은 반대니까. 그 얘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한 번도 지금 뭐 혼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이 처음에 이 인류에 대한 부분이 혼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구분을 지어야 된다면 이거는 땅이었어요, 땅. 그리고 하늘은 낮이야. 그리고 땅은 사실은 어떤 밤의 기운이에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저기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밝음, 어둠. 약간 이건 습하죠. 이거는 건조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자는 그래서 물이 되게 많아야 돼, 몸에. 특히. 그리고 여기는 안으로 계속 품죠. 이거는 바깥으로 발산하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은 세계 또는 세상 또는 인류 또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원리인 거죠. 어떤 동양적인 관점이. 이건 순전히 동양적인 관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런 어떤 원리들이 어떻게 예술로 형상화가 되죠. 형상화가 된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예가 실질적으로 여기는 강강수월래라고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농악이라고 한다.
중국에 홍시랑 농아가 관광수월래가 있어요? 그쵸?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유형, 아까 지금 봤듯이 중국의 누각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중국 거라는 거를 누구라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중국 땅에 키핑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뭐야? 이걸 뭐라고 그래? 자, 보세요. 무형문화재인데, 농악이 작년에 세계 무형 유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단 말이야. 농악이. 그리고 강강수월래도 굉장히 지금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무형은 만 제조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한국에 덩덕덩덕 덩덕덩덕 이렇게 농악을 했어. 쉽게 말하면. 근데 중국에 만들 수 있어 없어. 이제 이게 이거의 문제인 거야. 이게 지금 국가적 사안으로까지 지금 퍼져 난리가 났어 지금. 그래서 농악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엄청난 파장이 있었어요. 중국과 한국에 그 남모르는 홍시리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할래. 그래 아무튼 무형문화재인데 이러한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농악과 강강수월래가 세계적인 무형유산으로 올릴 정도의 어떤 무엇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악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진 않습니다. 어느 곳에도 있어요. 왜냐면 이 농자가 뭐냐면 농사를 하는 농사예요. 밭. 농자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농사를 짓는 곳에는 사실은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고 추수가 끝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교유명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의미적인 단어죠. 농악이라는 거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여자의 무용, 여성무, 군무 그런 거에 어떤 의미와 같은 차원으로서의 어떤 농악. 그리고 이제 강강수월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고증이 한국 같은 경우는 잘돼 있죠. 강강수월래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임진왜란 여쭤쭈쭈 막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강강수월래는 사실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야 돼.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의 그 궁중에서 사실은 궁중에서 여자들이 그 궁녀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아 신라구나 신라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패를 나눠요. 겨우 밤에 패를 나눠서 육분 같은 패를 나눠서 궁녀를 반으로 쫙 짜게 요렇게 딱 나눠 궁녀를. 그러면 궁녀는 뭐 예를 들면은 바느질하는 궁녀가 있을 수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음식하는 궁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은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대장금이 정말 잘 만들어진 고증을 철저히 했다고 한건 뭐냐면 그래서 누구죠? 그 대장금의 그 이영애가 갑자기 막 부엌을 막 했다 갑자기 또 은녀로 가잖아요. 그게 가능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두 패로 쫙 나눠가지고 15일 동안 배짜기를 합니다. 배를 짜요. 왜냐면 배가 뭐야? 천이니까 천. 국왕이 입는 옷을 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보름달 밤에 만나가지고 배틀을 붙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배를 짰나? 그리고 나서 진 사람이 누구한테 이긴 사람한테 춤과 노래를 불러요. 그게 해소무야. 해소. 그러면서 손잡고 뭐 놀고 그런 어떤 문화에서부터 사실 강강수월래 내려와서 뭐 임진왜란의 어떤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위장술로 이걸 했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 혼돈했던 부분에서 하늘과 땅인데 실질적으로 이 만나는 지점, 이 순환하는 어떤 모든 부분에서 결국은 양과 음이 만나면 뭐냐면 이 단어가 중요하지. 만물의 생성이에요. 생성. 그렇죠. 애가 생기죠. 우리 인간으로 봐도. 그래서 생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승과 전, 이승,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도, 무속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도, 사실 이승과 저승과 다시 그 사람이 생성돼서 이승으로 간다라는 것이 동양적인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생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끝없는 곡선의 어떤 연속의 어떤 태극은 유한의 어떤 순환인 거야. 유한. 끝나지 않는. 유한. 유한 순환. 그 다음에 춤으로 본다면 이건 움직임의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움직임이 끝이 나지 않는. 그리고 이 뭐라 그때의 어떤 움직임이 끝이 나지 않으려면 뭐가 잡아야 되냐면 사실은 호흡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복을 계속 어떤 계속 돌리고 그렇게 해서 느껴지는 어떤 강조. 그러니까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하면은 결국은 뭐가 생기냐면은 어떤 임팩트가 생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동작인데 이 단순한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서 하면 그건 강조죠, 강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은 곡선을 저는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살포이랑 승무를 뺐어요. 왜냐면 가장 그 천의 어떤 그 흐름을 이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살포리와 승무예요.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동양적인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손에 손끝에 계속 수건을 들고 춤을 많이 춘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짧은 팔이 로봇 가지처럼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곡선의 문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살포리를 추는데 예를 들면 이 살포리 수건인데 자 찌르고 이렇게 추진 않는단 말이야. 예를 들면 뿌려도 뿌리는 끝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주는단 말이야. 모든 살포리의 춤이 그래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동작을 맺을 때도 얘는 공그른단 말이야. 말할 때. 곡선을 그리면서 마무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그리고 막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죠. 쿵.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돌리고 내려와서 다시 올리는 걸 할 때도 모든 것이 곡선이야. 이 흐름 자체를. 근데 찌르고 이렇게 추는 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살포리입니다. 살포리. 그 살포리를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사실 살포리라고 말을 한 거는 사실 근대 이후고 그 전에 자료에는 사실 살포리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실 뭐 초무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살포리의 가장 오래된 그 사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선 그 위에서 안에서 할 때도 예를 들면 이런 동작을 할 때도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천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이 그 동그란 어떤 흐름이 뭐와 어울린다? 굉장히 이 한복과 잘 어울리죠. 만일 한복이 이렇게 곡선인데 완전히 이렇게 찌르는 막대기였으면 절대로 어울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이런 걸 대표할 수가 있고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승무예요. 승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곡선의 춤이에요. 이렇게 뭐, 저 승무를 조금 이렇게 쳤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연불해서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곡선의 움직임으로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이 춤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곡선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 한국적인 춤, 뭐 동양적인 춤, 중국적인 어떤 춤의 어떤 가장 기본은 곡선이라는 거야. 곡선의 원리인데 그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봤을 때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천으로 극대화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천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천이 그리는 그 그림이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그 천이 그린 그림이 그려지는 그림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었다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살포리랑 승무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다 근대의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또 승무는 그 전대에부터 내려왔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이제 넘어가고 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래. 갑시다. 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제 또 중심을 또 한국적으로 갈 수가 없어서 준비했어요. 이제 곡선과 직선의 부분이에요. 얘 누구예요? 채승이죠. 채승이.
근데 체승이 정말 세계적인 무휘였죠. 자, 어때요? 요 그림과 요 그림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그쵸. 발끝도 봐라, 발끝. 그 다음에 또 이거. 조태곤이죠. 요 제목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슬퍼. 이렇게. 아, 이거였나? 아무튼 제가 이거 보면 되게 빵 터졌는데 제목이 너무 웃겼어. 그리고 막이 조태곤의 그 주제를 제목 보면 이런 것도 있어. 곰봉 돌리는 사람들. 뭐 이런 것도 있어. 막 곰봉 돌리는 그거를. 요거와 요거 같은 인물이에요. 요 느낌은 어때요? 우주? 아, 이거 무술 같다고? 오, 그렇죠. 요거는? 요것도 조태곤이 만들었죠. 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날은 점점점 직선의 문화가 팽창되고 확대되는 느낌?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차갑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되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되게 합리적이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도전적인 거죠. 굉장히 액티브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근데 아까 재미난 얘기가 요거는 현대적인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재미난 거는 뭐냐면 얘가 초창기 작품이에요. 오히려 여기에 이 어떤 활동했던 시기가 1930년대고 오히려 여기가 1940년대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현대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랑 가까운 이것이 차후에 표현돼야 됐던 춤인데 왜 이거냐고 반문하셔야 돼요. 그 밑바닥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말 그 신미감이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뭔지 말하면. 그리고 그 어떤 미적인 어떤 감상의 어떤 포인트? 그게 미의식이야, 미의식. 미의식.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요걸로 얘가 스타가 되나요? 요걸로 스타가 되나요? 이걸로 스타가 됐다는 거야.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최승희는 세계적인 무위였어요. 그 기록을 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해서 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보살춤, 여기 저기 뭐냐, 부채춤, 그다음에 초립동 뭐 이런 거 있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근세, 근대, 현대라는 어떤 부분을 접근을 하면 사실 최승희와 조태곤은 여기에 맞물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29구의 어떤 그막 점프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 되나 발끝 포인하고 이런 동작들 이게 뭐예요? 쭉쭉 뻗어 쭉쭉 쭉쭉 쫙 뻗어 쫙 그리고 막 하늘에게 다가가고 하늘에게 좀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날아가는 느낌 그런 어떤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맨발을 벗고 그다음에 이 발끝도 뭐야 직선 아래로 쫙 내리죠. 이렇게 쫙 뻗는단 말이야. 1927년도부터 1930년대 초반에 찌르고, 그다음에 뻗고, 날아가고, 굳이 설명을 하면,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면, 나르고, 찌르고, 뻗고, 직선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직선적인 부분이 직선적인. 그니까 막 되게 액티브해 보이고. 근데 이때 평을, 그리고 이제 요거를 배웠어. 얘가 이시바쿠한테. 서양의 어떤 좀그 신문화를 배워야 돼 해서 이시바쿠한테 배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유학을 갔다 온 거야. 그러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비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평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최악의 비평이에요. 이 비평가가 모르겠대. 초질간 찌르고 무찌르고 막 이렇게 하고 나르고 이러는데
최승희 춤이 뭘 말하고 있고 우리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공감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최승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얘가 어디를 가냐면 다시 이시바코한테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 왈, 뭐라 얘기를 했냐면 전통적인 기반, 전통적인 기반 플러스 전통적인 기반 플러스 이 형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련되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가거라. 그래서 누구한테 갔냐면 한성준한테 갑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한국 전통춤의 모체였어요. 이 사람이 한성준한테 가서 다시 한국적인 춤을 배웁니다. 덩돌이 뭐뭐 다 배워요. 그리고 나서 최승희가 이러한 한국적인 전통적 기반을 했지만 무대화될 수 있는 옷과 의상과 분장을 하면서 무대화를 했더니 엄청난 뭐라고 하게 되냐면 스타가 됐어요. 자, 스타가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조태곤도 마찬가지예요. 조태곤도 똑같은 무엇을 로드를 걸 똑같은 저기 뭐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길을 걸었죠. 똑같이 똑같아. 얘도 처음에 아까 곤봉 돌리는 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돼. 막 그 감옥에 가진 사람들 하고 이렇게 안 돼서 다시 조태곤이 이러한 어떤 곡선의 옷을 입고 곡선적인 어떤 춤을 추고 그 전통적인 어떤 부분을 하면서 조태곤이 남자 무용수로 그 굉장히 큰 그 일약을 하게 되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동양적인 어떤 원리 또는 그런 어떤 원리들이 계속 보여지면서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이게 미의식 또는 심미감이에요. 심미감. 이게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었다고. 그 표현 중이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풍류도 있고 사실 또 뭐예요? 벽사도 있고 있었고 이때까지 풍류 있었죠. 벽사에 있었죠. 또 한 가지 오늘 배웠던 곡선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곡선의 문화가. 그 밑바닥에서 쭉 내려왔던 이 양과 음의 조화라든지 이 곡선의 문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 근대라는 어떤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모더니즘을 또 다르게 또 해석은 하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 근대에 맞물려서 이러한 뭐예요? 직선의 문화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춤을.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러한 동양적 예술의 원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 예술이 어떠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근본적인 예술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야. 농부가 그냥 한 번도 예술을 접하지 않았던 농부와 일반인과 민중들이 이 춤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후에 이 한국적 춤을 추는 어떤 느낌들이나 공감대라든지 이 곡선의 부드러움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외국에 나갔을 때도 이 최승희라는 동양에서 온 여자의 어떤 춤이 당연히 이런 어떤 직선을 요구한 현대적인 기법이 아닌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떠한 특성과 유니크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 곡선의 어떤 춤들이 더 히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풍류 들어갔고 이제 벽사 들어갔고 이제 곡선을 들어간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밑바닥에서부터 인류와 함께 차근차근 동양이라는 지역에서 올라왔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어떤 생각, 사고, 방식, 문화들이 사실 그거를 형상화하는 것이 사실 예술인 거잖아요. 그런 어떤 원리들이 쭉 내려왔고 이거는 사실 가장 뭐 근본적인 원리였다는 거예요. 가장 베이직한 원리였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예요. 무관과 무관과 행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동작이 결국은 예를 들면 명상마리를 하는 듯하지만 다시 연결이 되고 만났잖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동작이 없지만 이 동작과 동작을 연결시키는 그 과정의 에너지를 간그 사이 간자는 사이 간자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딱 눈으로 딱 봤을 때막 동작을 계속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A라는 동작에서 A라는 동작에서 B를 가는 이 과정의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동량적으로는. 그리고 그때의 어떤 그 에너지의 원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안 받고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 그 서예 같은 경우를 할한 획을 긋고 다음 획으로 가는 그 과정의 기운이 더 중요한 거야. 글도 그렇습니다. 글도 그 글을 잘쓴 사람은 사치스럽고 미사여구에서 그걸 다 빼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그 과정했던 얘기 그 글들을 중간에 다 빼라고. 그래서 그 글과 글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행간이라고 해서 저는 이러한 동작과 동작 사이 그 공간의 어떤 비어 있는 공간의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무엇이다? 유한의 순환이고 그 생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생의 기운. 생의 기운.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만남인 거죠. 결국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래서 표현적 형상에서는 여백의 공간.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원리가 표현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여백의 공간. 이 동양적 예술에서는 이거를 결국 현상화한다면 이거는 여백이다, 여백. 응? 동작과 동작 사이. 근데 그 여백이 이렇게 아무런 어떤 감동을 주지 않는 여백이 아닌 공간을 채우는 에너지. 이게 저는 이 애가 정말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하더라도 손 하나를 탁 뻗더라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스페이스를 꽉 채우는 거. 꽉 채우는 거. 자, 그래서 사실은 유명한 어떤 유명인들과 정치가들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기운이 틀리다고 그러죠. 그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여백을 꽉하니 채우는 그 공간을 채우는 에너지. 그리고 그 동작과 동작 사이의 그 기운의 어떤 여백이 무관이라는 거죠. 그거를 정말 잘 채우는 사람이 무엇이다? 춤을 잘 추는 사람들. 기운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춤을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말 예를 들면은 저도 콩쿠르를 굉장히 많이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조교한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이면 그 기운이 다른 애들이 있어, 그날. 희한해. 무대에서 똑같은 체형과 똑같은 옷이고 똑같은 뭐 작품일 텐데 기운이 굉장히 다른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꼭 상을 타요. 그 주변을 이렇게 밝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확장된 느낌?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돼?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 태극의 원리에 의한 그 여백을 채우는 춤이 사실은 가장 진정한 그 동양 예술의 표상이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보시면.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서양 춤은 안 그런가요? 뭐 서양의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안 그런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동양의 어떤 예술을 이렇게 쫙 이렇게 메커니즘을 왜이 예술이 우리한테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예술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술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원료를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수업인데 동양 예술을 이렇게 그 동양이라는 어떤 시대적 그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던 시대를 이렇게 쫙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미의 역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양이 됐던 이제 서양이 됐던 결국은 자 다시 설명. 우리의 수업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사실 요때예요. 요때. 요 위에 사실은 있는 예술을 갖다가 어떻게 논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때까지 그래서 이게 뭐야? 전통 예술이죠.
이 전통이라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다. 너무 추상적인 단어예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뭐라 표현 말을 할수 있냐 뭐냐면 이 근대의 어떤 모습 또는 이미지 이 사상과는 뭔가 다른 이게 표현이야.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왠지 체승이의 아까 머리 이렇게 쫙 하고 신여성이라는 신자가 여기서 붙죠. 신. 그래서 신무용. 근데 보면 신무용은 시대적 무용이었다라는 거야. 그 새롭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대에도 그 신무용을 써야 되죠.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도 굉장히 오묘한데 결국 이 전통이라는 이 윗세대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근대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완전히 이제 뭐 머리도 싹둑 자르고 한복도 안 입고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는 서양적 분위기의 어떤 모양과 이미지와 사상.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근대는 이 모더니즘은 시각적 예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각적. 왜 그러냐면은 이 근세로 왔을 때 전기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근대로 오면서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이 전기와 그 어두워도 불이 밝혀지는 선술집과 불빛들과 이 네온사인에 의해서 사실 근대는 시각화된 이미지다. 이 예술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전통예술 그 위에 이 단계, 고대와 중세와 근대를 이루었던 이 단계에 이루었던 무엇이다? 이 동양의 줄기예요, 줄기. 줄기인데 그렇다면 이 동양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 그다음에 또는 원리, 그다음에 핵심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늘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의미. 뭐냐,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의 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저는 이태쿠의 책을 빌려서 미의 역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의 역정. 뭐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지나온 역사를 보는 부분이 역정이에요. 최고의 단어죠. 이 단어가 정말 저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의 역정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동양 예술의 이 근세의 동양 예술 전통 예술이라고 했던 이 무용 특히 무형이죠. 무형을 주로 다뤘으니까 예술 춤 춤을 다뤘을 때 결국 고대 중세 근세에 이어왔던 이 밑에서 내려왔던 가장 이 오늘날의 전통 예술을 있게 했던 근본적인 그 원리 하나는 사실은 벽사. 벽사, 귀신을, 악마를 물리시고자 했던 벽사. 그리고 풍류. 또한 가지 오늘 배웠던 뭐냐면 곡선이었다란 얘기예요. 곡선이었다 얘기야. 자, 그러면 서양적인 관점은 또 다르겠죠. 또 다르겠죠. 굉장히 인간 중심이고, 그다음에 뭔가 도전적이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들,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가 사실은 무엇이다? 이 전통예술, 무엇? 동양의 전통예술, 동양의 전통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서양 같은 경우 이거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이제 서양적인 예술이겠죠. 자, 벽사와 풍류와 곡선,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심상, 이미지는 뭐냐면 부드러움. 그다음에 음과 양이 조화.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연스러움. 뭐 여러 단어가 있겠죠. 여러 단어가 쫙. 근데 이 이태쿠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냐면은 결국 벽사, 풍류, 곡선. 이거를 다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실 인간의 자연화. 인간이 자연에게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게 빌면서 자연과 동화되면서 자연 안에서 느끼는 바람과 구름과 어떤 그 자연의 어떤 모습들을 모두 예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동양의 전통 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인간의 자연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서양의 생각들은 다르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다 다듬어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고 왜?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구적인 마인드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발리토슈즈도 어떻게 인간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 하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개발하고 개척하는 어떤 그 예전 동양보다 더 훨씬 더 빠른 어떤 그 방법적인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단어로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직선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현실화 또는 합리화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부분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이 서양의 어떤 그걸 뭐라고 했냐면 자연의 인간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동양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연에 좀 더 가까이 있게 하고 자연에 취해서 살고 뭐 도교의 문화와 그런 어떤 그대로 된 자연의 어떤 유지 상태에서 내가 동화되는 모습들이 사실은 서양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뭐 발전이 덜 됐다라는 개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오리엔탈리즘이에요. 사실 오리엔탈리즘은 굉장히 서양적 관점으로 동양을 비유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고를 방식으로 하고 일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직선의 어떤 문화로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동양적인 어떤 관점은 자연적으로 뭐 냅두거나 자연에 동화되는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로 얘기할 수 있죠. 전통 예술은. 자, 근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근데 최승희와 이태쿠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화에서 근세와 근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관람객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러한 어떤 인간의 자연화와 관련되어 있는 곡선의 문화라든지 풍류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미를 유지해 주기를 원했겠지, 관람객들은. 근데 앞으로의 미래가 문제, 미래. 미래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요까지 배웠죠? 요까지. 그쵸? 현대랑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지금은 이렇게 쭉 내려왔죠? 이렇게. 물론 만날 수도 없지. 너무 머니까, 거리적으로도. 교통도 나빴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준아, 여기서 한 번 더 발의를 해라.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지금까지는 동양의 어떤 예술은 인간의 자연화였다면, 이해되세요? 인간의 자연화. 그리고 서양적 관점은 자연의 인간화.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불을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막 그렇게. 그런 어떤 모든 사상과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나타나고 함축적인 어떤 그 심벌로 나타났던 게 이제 예술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이게 만날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극도로 있겠죠. 극도로 있으면서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예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갖겠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수용할 거야? 수용하면 어떻게 된다? 변형이 일어나. 변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타일들의 또 다른 어떤 세계화적인 어떤 뭐가 생길 것 같아. 세계적 예술. 그렇게 되면 동과 플러스 서를 아우르는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있던 직선의 어떤 그 전통 예술을 이어왔던 이 마인드 또는 생각들이 이 현대와 미래에 왔을 때는 정보화 시대가 되고 그 하루에도 어디라도 다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교통이 발달되는 앞으로의 차후의 문제는 이 예술이 결국은 크로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 그다음에 뭡니까? 존중 수용 수용하면 뭐? 변형 그리고 나면은 발전 발전이겠죠. 이것이 사실은 예술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창조란 창조는 없다. 단지 창작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조 이거 X 뭐만 있다? 창작만 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면 신의 영역이다. 없는 거를 만드는 거고 창작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극적인 매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게 창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창작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창조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 물론 걔가 아주 극도의 최고적인 어떤 신적인 어떤 영역의 예술가라며 아주 프라이드하게 뭐라고 얘기되나 그 굉장히 그 자존감이 엄청 넘쳤을 때는 창조적인 나의 작업은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예술도 창조적인 작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작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래적인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어떤 그 예술은 크로스되면서 맞물리고 또 하나의 그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그 세계화된 이제 예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그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 핵심 단어. 그래서 그걸 핵심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미의 역정이라는 단어도 좋아하지만 이 우리가 그 그림도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초에는 그림도 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예술가들도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계속 반복돼서 보이고 계속 반복돼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자연이었어요. 자연. 네. 자연의 자연을 벗삼아서 행동하고 뭐 화랑의 어떤 부분들도 좋은 명산을 다니면서 훈련하고 그 훈련의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노래였고 춤이었고 그다음에 가사 또는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악을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어떤 예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연 있는 그대로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이 한국적인 동양적인 관점은 그래서 결국은 있는 자연의 내가 이 인간이라는 사람이 자연에 맞추는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에 동화돼서 그림을 그리고 자연의 그 산수화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굉장히 큰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점의 어떤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을 손대질 않았죠. 그래서 그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이태쿠는 인간 이거는 이것이야말로 동양 그런 어떤 그 풍요를 느끼고 그냥 벽사의 어떤 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뭐 곡선의 어떤 움직임을 유지하고 이렇게 막 했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자연하다. 그런 어떤 행동들이 어떠한 그 기획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뭔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전문적인 손길이 들어갔던 게 사실 예술로 남았던 거예요. 결국 예술로. 자, 예술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예술은 실질적으로 기획됐어요. 그리고 연출됐습니다. 그런 어떤 동양적인 어떤 생각들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의 생각들이 예를 들면은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어떤 사상들, 그 다음에 나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든 부분들이 미술로 또는 노래로 춤으로 나타났던 게 사실은 예술이라는 거야. 근데 그 동양적 예술이 무엇이다? 인간의 자연화였다라는 거예요. 그 근저에는. 그런 예술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가장 근저에는 인간의 자연화. 전통 예술에 있어서 동양. 그리고 서양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 기존에 있는 자연들을 갖다가 기획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뭔가 진보적으로 막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하나가 사실은 토슈주였죠. 하늘에게 도전하는 인간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다? 서양적 관점의 전통 그 내려왔던 예술의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자연의 인간화였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식의 어떤
사실은 여기까지는 공부의 의미가 지식의 수용이었어요. 수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공부의 의미는 사실은 뭐냐? 예측. 이런 어떤 지식의 수용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이라면 사실 그 다음 단계의 다음 스텝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측의 눈을 갖는 거야. 예측의 미래의 눈. 미래. 사실 이것이 가장 공부를 하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역사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예술적인 지식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됐던 옛날의 과거 결과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파악들이 없으면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걸 예측하고 그거를 미래로 그 진보적 그렇게 한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되겠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되겠죠. 사실 이것이 학문을 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에요. 또 하나의. 왜냐하면 본인이 많이 이렇게 인하 그 뭐라고 되죠? 인풋을 막 한 상태에서는 그 다음이 보이거든. 그 다음이 다음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예측의 눈은 분명히 이거는 크로스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그 단계가 지금 이 단계죠. 굉장히 관심이 많죠. 서양적 관점이. 왜 저럴까? 동양의 예술은.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서양의 예술은 왜 이럴까라는 어떤 굉장히 서로의 관심을 갖고 수용을 하죠.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수용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이젠 존중하죠. 우리가 뭐 오리엔탈리즘 또는 동양적 관점이라고 해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죠. 왜냐면 중국이라는 아주 큰 지분 같은 나라도 있고 사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서로 존중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서양적 문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변형이 일어나죠. 변형이. 그리고 자기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술적 자기화가. 자기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다? 어떤 세계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술로 갈 수 있다. 자, 이상 질문.